에덴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참 왕, 그리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의 능력 안에 거하시는 그런 축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본부 1부, 그리고 본부 2부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에덴 강단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른 세상 속에 있는 다른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부 1부 강단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본부 1부 강단의 말씀으로는 오순절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비밀을 누릴 그 영적인 힘, 그것만이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최고의 힘, 그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나의 것으로 붙잡고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순절 성전의 시작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 12가지 전략,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틀린 말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에 속지 말고 7가지 여정의 큰 힘을 우리가 먼저 우리의 것으로 붙잡고 믿어야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떤 이론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흐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닫힌 문들을 열수 있을 뿐 아니라 광야에서도 미래를 볼수 있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영적인 힘, 그것을 나의 것으로 굳게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성전의 능력은 바로 체험을 얘기하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것을 기도로, 그리고 말씀 붙잡고 그곳에서 체험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순절 성전의 능력은 이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인데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 그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그 복음 받을 전도의 문이 열리는 비밀,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말씀 붙잡고 우리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 그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나눈 오순절 성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이세 가지를 두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과, 그리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오력이 우리의 모든 곳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순절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주일 2부 본부 강단의 말씀인데요. 성전 건축, 그 헌신 예배로 드려졌던 2부의 말씀인데, 1부와 동일한 제목으로 오순절 성전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또한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오순절 성전, 이 언약을 우리가 조금만 붙잡기만 하면 우리에게 24시의 응답과, 그리고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25시의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237 나라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 응답 또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을 우리 것으로 붙잡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모든 속한 현장 속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각인된 모든 체질 속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그 최고의 치유의 비밀이 우리에게 누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그리고 237을 진짜 237 나라에 속한 모든 렘넌트들, 그리고 모든 다민족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까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237이 올 준비를 하는 성전,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 뜰이 되는 그런 성전을 우리가 건축해야겠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 있는 TCK들이 바로 그 중요한 길이 되는데요. 그들을 키울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인재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안테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TCK,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영원이라는 그 비밀의 콘텐츠, 이것을 알면 우리가 237 살릴 수 있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뜰이 되는 그런 성전을 얘기하는데요. 바로 치유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런 성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병, 그리고 마음의 병, 그리고 정신의 병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병원을 찾아 헤매고 그런 치료 방법들을 찾아 헤매지만 깨끗하게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사람이 이런 영적인 병과 마음의 병을 완전히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육신의 질병까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을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 성전, 그 준비를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무너진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치유의 시스템, 이것이 세워질 올바른 성전을 두고 우리 이 시간 언약을 붙잡아야겠지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후대가 서밋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우리가 건축해야겠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뜰, 그것이 갖추어져 있는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렘넌트들이 어디에서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일곱 가지 여정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컨텐츠를 갖춘 성전, 그리고 실제로 서밋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성전, 또한 서밋 시스템이 갖추어진 성전, 이 성전을 두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중심 가운데 이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보좌와 통하는 말씀이 담기기만 하면 영원한 237의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고,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후대를 놓고 오늘 우리 성전 건축의 비밀을 누리는 그 오순절 성전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에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번 주 우리 에덴 강단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을 놓친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서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무능과 연약함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는데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런 영적인 실패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기시고 지금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끌고 가시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며 그리고 우리가 속한 다른 나라입니다. 이 응답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는데요. 삼손을 서밋으로 부른받은 그 나시린의 언약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인데요.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다른 사람을 능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던 삼손이 이 언약 바깥의 것에 눈을 돌리고 서서히 언약을 놓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언약 밖의 것을 계속 찾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삼손처럼 우리가 언약을 알고 있고 우리의 것으로 붙잡고 있었긴 하지만 사단이 계속되는 그런 끈질긴 속임에 의해서 우리가 마치 언약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자꾸 사단의 속임에 우리가 속게 되는데요. 여기에 만약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매야 되는 그런 우상의 문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숨겨져 있었던 많은 영적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언약 바깥에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상태 속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에 노예가 되고 그리고 그것에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영적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딘가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다시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할 그 절대 능력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리스도의 옷을 매 순간, 매 상황마다, 매 문제마다 우리가 입어야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단지 재주를 부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고 그렇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최고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번 주 나눈 말씀을 두고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과 소통되는 오순절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힘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고 치유할 복음의 내용을 전달할 오순절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역사하셔서 237 나라 사람들이 복음으로 나아올 그 이방인의 뜰과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으로 치유될 기도의 뜰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할 후대를 세울 수 있는 후대 뜰이 될 그 교회 건축을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모든 에덴의 성도님들이 속한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안에서 주어진 영적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최고의 한 주가 되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